자, 보도록 할게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열 에너지. 물질의 온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물질의 온도도 변화시키죠? 상태도 변화시키죠? 그렇죠. 물질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 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그때는 뭐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고체였어요. 요거 고체였는데, 가열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체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딱 가니까 액체가 생기기 시작했죠. 액체랑 고체가 둘다 존재하죠. 그러더니 액체만 남게 됐어, 어느 순간부터. 그지? 그때부터는 또 온도가 올라가. 맞아요? 근데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다라는 건 고체가 녹는다라는 거지, 그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이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동안은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지, 온도가. 그지? 맞잖아요. 또, 이 기체가,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그러잖아요. 기체가 되는 걸. 그때도 뭐예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죠? 자, 이제 기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응? 얘를 냉각을 하는 거야. 냉각을 했더니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점이 딱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는 거야. 기체랑 액체가 공존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 액체가 됐어. 그러면 온도가 또 똑똑똑똑 떨어져. 어느 점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체가 되는 거야. 그지? 고체가 되는 동안은 어때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죠? 이제 다, 녹았어. 아니, 다 굳었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온도가 계속 떨어져. 알았죠? 자, 가, 나, 다. 요 경사진 부분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죠. 요거 온도가 떨어지고요. 그죠? 융해랑 기화가 일어날 때, 봐봐 또, 액화랑 응고가 일어날 때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그죠? 그 열이, 가해준 열이 어떻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용이 돼요. 그죠? 상태 변화하는 동안 열이 방출돼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아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어려워? 자, 우리 냉장고에서 물이 얼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뺏어야지. 열을 뺏는 게 뭐야? 방출이야, 방출. 열을 가한 게 아니야. 그지? 열을 냉장고 밖으로 뽑아내야 돼. 방출시켜야 돼. 그죠?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이 있어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서로 같아요. 알았지? 끓는 점, 기화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 볼게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해요.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고체 쪽에서 기체로 갈 때. 어때? 흡수해. 열을 흡수해. 우리 얼음을 액체로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얼음에다 주면 되겠지? 그지? 흡수하면 어떻게 돼? 액체가
돼요. 물에다가 열을 빼있으면 얼음이 되겠지. 그죠? 쉽지? 이 빨간 쪽은 흡수고요. 이쪽 파란 쪽은 방출이에요. 잘 암기해 두세요. 상태 변화랑 분자 운동. 상태 변화가 일어날 시의 분자 운동. 우리 융의 기화 기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승화잖아요. 아니 기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융해고, 그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기화예요. 기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 되려면 열을 가해줘야 되죠? 흡수해야 되죠? 그지?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될수록 분자 운동이 어때요? 활발해지지. 분자 배열은 불규칙으로 되고 인력은 약해지죠? 이건 그 반대고, 그지? 이해되죠?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 운동하고 온도 변화 볼게요. 이거야. 분자 운동 활발해지고, 온도. 이쪽으로 가보자. 고체에서 액체 되려면, 고체가 융의 열을 흡수해. 얼음에다가 열을 가해줘야 돼. 그지? 그래야지 흡수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고체보다는 액체가 분자 운동이 활발하잖아. 그지? 액체로 변하는 거야. 그죠? 융의 열을 흡수해요. 알았지? 기화열을 흡수해요. 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이제 이건 반대지. 방출해야 되겠지. 방출해야 되겠지. 둔해지겠지. 둔해지겠지. 알겠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예를 봅시다. 고체에서 액체 되려면 열을 가해줘야 되겠지. 융의 열을 흡수하는 거야.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액체에서 고체 되려면. 얼음 만들려면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잖아. 열을 갖다가 방출, 냉장고 밖으로 다 빼서 놔야 되잖아요. 그지? 이 과정.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요. 왜? 걔가 다 흡수하니까. 그죠?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으면 차가워요. 그죠?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흡수야. 알았지? 고, 액기, 이 순서 있잖아요. 그죠? 맞아?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면 물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면서 어때요? 열을 흡수해요. 맞지? 그래서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수영장 물 밖에 있다가 물이 몸 표면에 물이 있던 게 날아가니까 기화가 되니까 어때요? 춥죠? 맞아요? 피부에다 알콜 바르면 알콜이 기화되면서 어때요? 기화열을 흡수해서 춥죠? 시원하잖아요. 승화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어때요? 거기서 연기 음악 나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안 녹는 거야. 알았죠? 쉽죠? 이건 그 반대겠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얼음 얼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응고열을 방출해요. 얼음집 내부에 물을 뿌리면, 이글루 같은 데다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얼겠지. 맞아? 얼으면, 액체가 고체가 될때 어떻게?
열을 내보내잖아. 야, 씨, 얼음 만들 때는 열을 뺏어야 되잖아. 얼음을 녹일 때는 열을 가해줘야 되고, 그 뺏은 열 어디로 가? 이글루 안에 애가 따뜻해지는 거요. 쉽죠? 한겨울 과일 창고에 물을 두어 냉해를 방지한대요. 물그릇을 두어서. 그러면 이 물그릇이 어떻게 얼면서, 얼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겠지? 어렵죠. 심지어는 그런 거 있더라. 냉해를 막으려고 일부러 얼리는 것도 있더라. 그 농작물을.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안에 거는 겉에만 어는 거야. 안 얼고 만약에 이런 농작물을 영하 10도야. 영하 20도 떨어졌어. 갑자기 이거 얼면은 망하는데. 이걸 일부러 얼려. 그럼 영하 20도는 안 되는 거야, 얘는. 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왜?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어떻게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잘 생각해봐요.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열을 뺐잖아. 뺐잖아. 그열 어디가? 그 주변에 있지? 냉장고 뒤에 뜨뜻하잖아. 맞지? 그럼 똑같아. 생각해봐. 그지? 액체가 고체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되는 것도 뭐야?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후덥지근해.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기체가 고체되는 거야. 승화열을 방출해요. 구름 속의 수증기가 눈이 될때 승화열을 방출해.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은 어때요? 뒤지게 추워? 좀 포근하지? 진짜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냉장고랑 스팀 난방의 원리를 볼게요. 냉장고, 에어컨을 반대로 돌리는 거야. 응? 알았죠? 보도록 하자. 이관 안에는 냉매가 들어있어요. 냉매가 들어있어.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하는 그런 놈이 들어있어. 요 온도 내에서. 알았지? 고체가 되면 순환을 안 하니까 요 온도 안에서 액체랑 기체가 돼요. 모터로 이렇게 가나 보지? 그지? 냉매가 가요. 그러면 여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뭐 하는데 왜 이렇게 꽈놨지? 표면적을 넓혀놓은 거예요. 응? 잘 봐. 응축기랑 증발기가 있어요. 응축기랑 증발기가. 얘는 냉매가 액체로 들어가서 기체가 되지.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되는 거죠. 기화가 되면 뭘 한다라고 그랬지? 기화가 위에서 기화열 흡수.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짐. 응? 흡수. 열을 흡수. 냉장고 안에서 열을 흡수해버려. 그죠? 그리고 이게 기체가 기화될까 돼서, 그지? 이건 기체 상태로 이 관을 들어가요. 응? 압력을 낮춰줘요. 이 기체니까 저압이잖아. 모터로 압축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압력과의 관계 배웠잖아. 이거 보일의 법칙하고 뭐예요? 샤를의 법칙 같은 거 배웠잖아요. 압축하면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부피가 작아지면. 부피가 이렇게 컸던 거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지는 거지, 그지? 압력하고 그런 걸 봤어, 이거. 우리. 이해가 갈라나? 이 압력을 더 세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기체가, 여기까지 기체잖아요. 그죠? 기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죠? 액체가 되면 열을 방출하잖아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 액화열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냉장고 뒤에는 뜨겁고 얘는 냉장고 속은 차갑고 열을 흡수해서 계속 돌리고. 냉장고나 에어컨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맞아요? 원장님 학원에는 물로 하는 방식인데요. 예전에 설치했던 거는 겨울에는 이걸 반대로 돌려갖고 이게 실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고, 여름에는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있어. 알았죠? 스팀 난방 보도록 하자. 우리 병원 같은데 땅땅 소리 나면서 스팀 알지? 몰라? 그 주물로 된거 있잖아. 아이씨. 몰라?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스팀보이면 나오냐? 그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긴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주물로 만든 건데, 새로 만든 건데. 병원이랑 학교랑 그런 데 많이 있는 건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찾고야 말래.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거 찾을게. 일단 이건 놓을게요.